자, 이번 질문은 네. 무당들 중에서 예. 선생님 말고 다른 무당들 중에서 점이 안 나와서 고민인 무당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아,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지금 모르니까 그런 분들 실제로 많나요, 선생님? 아마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몇 프로라고 하면 깜짝 놀랄 일이고. 네. 아, 그 정도로. 네.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닭 죽은 귀신도 와야 한마디는 하니까 네. 한마디씩은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자기에 대해서 모든 걸 맞춰주기를 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들은 뭐 60%, 70%만 맞춰도 잘 맞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귀신이라면 100%를 맞춰야 귀신이죠. 아, 그렇죠. 예. 그 정도 자신 없는 점사는 점상 봐야 된다. 앞상. 근데 이제 점상이 안 나와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죠. 일단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왜 왔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몰라.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씩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힘들지만 이 사람도 말하는 당사자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저처럼 입이 열리면 따발따발따발따발 해야 돼요. 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원인은 이렇고 원인이 있으면 그 아니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정말 다 보고 상대방한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물어봤고 더 물어보실 말씀이 있습니까 했을 때 없다고 해야 그 점은 잘 본 겁니다. 근데 아, 사실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인데 하면 조용히 돌지야.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입 다물고 싶으면 말문 닫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말문 닫았어. 네네네. 얘기 전혀 안 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벙어리라는 얘기죠. 아, 말을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벙어리신이라고 하는데 네. 그 벙어리신은 말을 배우겠고 치워줘야죠. 아. 우리가 뭐 훈민정음 있지 않습니까? 네. 한글 배우죠. 네. 신의 주파수로 터쳐줘야 말을 점사가 잘 나오는 거다. 이 말씀이죠. 아, 그럼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동 때는 말 잘했는데 네. 갑자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갑자기 침체기가 오는 거죠. 침체기. 침체기는 이제 우리가 인간도 권태기가 있고 네. 침체기가 있는데 누구나 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신과 선신과 잡신으로 나누거든. 네. 근데 그것도 인간이 나눈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잣대 인간의 눈으로 나눈 거예요. 나를 도와주면 원신이고, 나를 해하면 잡신이야. 네. 그것도 잘못된 건데, 굳이 따지자면 그거예요. 그래서 잡신이 점은 더 잘 봐, 사실은. 아. 그래서 점은 기가 막히게 보는데, 결국은 빠르면 1년 안에 신당에서 신당은 없고, 아니면 뭐 3년 안짝에는 다 뭐 이게 벙어리가 갑자기 된다든지 네. 침체기가 와요. 그래서 그때 뭐 다시 뭐 가리를 잡는다거나 해서 또 선생님 한번 만나면 돈 날라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신의 벌점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막 협박성으로 해서 막 업을 지었어. 네. 그러면은 신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죠. 네. 그래서 내 조상신에서는 뭐라고는 안 해 사실.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손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저 천계에서는 나하고 남이기 때문에 신벌을 때려요. 그때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지. 침체기가 오는 거지. 네. 법당이 막 어느 날 들어가기가 무섭고 어느 날 앉아도 점사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막 불안하고 어디론가 막 나가고 마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막 뭐 옷 사놨다고 옷만 막 사다 날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괜히 막 이제 금전으로 막 치는 사람이고 네. 몸이 아픈 사람이고 여러 가지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것들도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오시면은 잡아줄 수 있다 이거죠. 그 신벌은 못 잡죠. 아, 신벌은 못 잡아요? 자기가 그 업장을 소멸해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업장을 어떻게 소멸해야죠. 아... 우리가 사실 초를 켜잖아요. 불을 네. 밝히고. 근데 어둠 속에서 상대방한테 내가 초우레를 받아서 불을 켰어. 어둠 속에 켜면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 그 주변을 밝혀주는 게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본인네들이 키는 게 가장 좋아. 저도 아... 대리라는 것은 사실 조금 없지만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그래서 비는 거예요. 이만해서 이 사람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니까 좀 봐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봐주신 거지.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직접 못
어떤지 하는 거고 그 업장도 자기가 소멸을 해야지 내가 신도 아니고 내가 그 업장을 죄를 어떻게 저기 이제 대신 중계를 해줄 수 있지 하늘과 천계와 왜 이 애가 너무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랬으니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뇌물을 써가지고 용서를 바라는 마음에서 형을 조금 낮춰주는 거지. 그 정도까지 가야 돼. 그 정도까지 오지. 내가 신입니까? 아니면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참여주의는 온 사주 안 묻자 묻지 사다야 사바. 그거 하면은 없어지지만 그거 한다고 없어지면 이 세상에 누가 죄 다 짓고 살지. 그쵸.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이제 무당인데 점이 안 나오는 무당들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이제 점이 안 나온다는 이유는 이제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기가 뭔가 미흡하다는 것을 그 미흡한 것을 제가 써줄 테니까 답을 저한테 오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 답안지다 답을 써서 터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만인가 살려내는 활인제가 되면 됩니다. 아 깔끔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